본인 지금 놀아요? 네.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 네. 조씨에도 대주님아, 어떠한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네. 자꾸 깨지는 운세가 들어와 있으면 네. 내가 몸도 아파라, 네. 마음도 아파라, 네. 머리도 아파라. 네. 동공을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면, 네. 내가 뭔가에 확 한이 씌어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다녀. 네.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한테, 뭐라 해야 되지? 휩쓸려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네. 내가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을 왕따를 시키는 건지, 은따를 시키는 건지, 조금 그런 형국이다. 네. 일을 할 생각을 안 하세요? 지금 일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 일을 할수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본인 스스로가 제가 다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네.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온몸에 그 끼고 다니는 거 그런 거다 뭐야? 액세서리들이요. 본인을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치렁치렁 달고 다니는 거야? 아니요, 그냥 액세서리입니다. 그러니까 네. 액세서리인 거는 아는데,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이렇게 꺼려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빼야지. 그것을 무슨 부적처럼 갖다 붙여가지고 가까이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끔 본인 스스로가 차단을 시켰어. 본인 이렇게 눈 가만히 보면 있잖아. 네. 그 안에 누군가가 들어앉아 있어. 그렇다고 신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네. 도라도 닦아야 될 그런 형국이야. 이게 마음 수양 좀 하고. 네. 정신 상태를 조금 바꿔놔야 돼. 그냥 딱첫 인상이 뭔줄 알아? 모르겠습니다. 이 새끼 도라이 아니야? 맞습니다. 그 정도야. 그런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거야. 자, 제가 여기에 어쨌든 본인도 마음이 답답하고 어떤 길로로 빠져나가야 될지를 몰라서 갈팡질팡하면서 왔잖아, 그잖아. 네. 일단 5월까지는 내가 뭔가 자꾸 깨져. 내가 뭔가 하려고 해도. 네. 이번 한해이첫 스타트를 끊을 때 뭔가 시작을 하려고 내가 알아도 봤다 그러거든. 네. 근데 자꾸 깨지는 형국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꾸 실패수야. 네. 그러니까 6월까지는 내가 자꾸만 알아봐. 그리고 본인네 조상들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조금 도움을 받으셔라. 그 소리가 나. 거기에서 어떻게든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 기인줄에 들어온다. 그래서 여름 수전이 되면서부터 내가 어떠한 간에 들어간다거나, 이게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잘못돼 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은 경찰서를 간다는 거, 갈 수도 있거든. 네. 그러니까 경찰서나 뭔가 조사를 받아야 된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 조금 좋은 쪽으로 기운을 돌려가지고, 네. 어떠한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조금 받으라 소리가 나. 네. 그래서 내가 일자리도 찬바람 불면 내가 하려고 하면은 생긴다. 네. 보여서 그래. 안 믿어져?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우울증 환자거든요. 우울증 환자라고 내가 우울하다고 자꾸 생각을 하면, 제가 자살 시도도 3회를 했고요. 그리고 뭐 죽다 살아난 게뭐 중환자실에서 한 3개월 정도 누워 있었고, 뭘 먹었어? 예, 약을 좀 대량으로 먹었어. 뭐 때문에 우울해?
사는 게 힘듭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하고 관계가 되게 안 좋았었고 가정 환경이 평탄한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어머님도 바람이 나시고 재혼을 아버님 재혼을 하셨는데 그때 어렸을 때부터 가정 분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막 그거를 막 탓하고 내 발자가 이렇고 저렇고 뭔가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무기력함에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또 조금 게을타 알고 있어? 그렇게 저는 게으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발발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야 네네. 하지 네. 근데 내가 오늘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일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걸 탁탁탁탁탁 해서 나가는 그런 스타일은 못돼. 네. 그게 게을다고 하는 거야. 아, 예. 그리고 좀 늘어져 있어. 네. 그잖아. 할 일이 있는데도 아, 좀 이따 해야지. 바로바로 움직이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예, 맞습니다. 뒤로 누워 있는 걸로 보여. 왜 있잖아. 땡볕에. 개 늘어져 있듯이. 네.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참 본인 보면 바뀌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정신 상태부터 해서 뭐 절간에 보면 템플 스테이드, 네. 뭐 내가 스스로 어디 산속에 들어서 마음 수양을 하듯. 네. 그런 식으로 좀 해서 네. 내 정신 상태부터 건강하게 만들어야지 뭔가 할 수 있다 소리가 나. 근데 네. 어떤 내가 하고자 하면 어떠한 기인줄이 7월이면 들어와. 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움직여보셔. 그래야 돼. 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도라이 같아 소리가 나고 그 소리 계속 듣고 살고 싶진 않잖아. 안 그래? 뭐 미친놈 소리 듣고 살긴 그렇죠. 맞지. 본인 스스로가 가꾼다는데 뭐 희한 찰랑한 그런 액세서리는 다 떼버려. 그거 때문에 더 귀신이 더 달라붙어. 네. 뗄 거야? 네. 떼. 떼서 그 다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나중에 나가갖고 끼고 그러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목걸이 그런 것도 다 빼고 다 빼. 그리고 문신도 안 했는데 그 뭐 만다고 그런 거를 끼고 다니노? 문신 토시 이런 거. 그냥 깔끔하게 해서 왜 있잖아 나도 예. 길거리 다니다 보면 저 남자를 잡아서 아 나도 저렇게 멋있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 안 해? 조금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 너무 무기력하게. 네. 그리고 충분히 본인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 지금은 도라이라 하지만 남들이 그 도라이가 정상으로 천재가 됐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지는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 너무 왜 이렇게 자존감도 바닥이고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솔직히 말씀. 얼마나 많이 초롱초롱거리면 그 한참을 빼고 앉았노. 나가서 다시 끼고 하지 말고 목걸이 네. 하고 귀걸이 하고 그거 뭐 토시하고 그런 거 다 빼. 예, 알겠습니다. 아니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 내가 있잖아 막 이런데 막 뭐 끼고 뭐 오빠야 이렇게 하면은 야 니 저리 가라 이렇게 안 하겠나? 이게 완전 또라이 같은 년아이가 이렇게 안 하겠어? 맞습니다. 그래. 상대방을 좀 생각해주고 살아가자. 아니 솔직히 여기 온 고민 중 하나가 우울증이 좀 많이 심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던가 아니면 조만간에 죽던가 죽기는 만다 죽어. 좀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아까 금방 전에 얘기했지. 네.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어? 좋은 쪽으로 가자고 얘기했잖아. 예. 병원이 보인다는 건 본인 스스로가 하다가 안 되고 자꾸 뭔가에 걸림돌이 탁탁 걸리면 본인은 그냥 죽어야지 이 생각부터 하거든. 근데 네, 지금부터 그 지금 다 뺐잖아. 예. 뺐으니까 어떠한 누군가가 내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어? 네. 야, 너네도 다 꺼져. 난 내 삶을 좀 빛내보고 죽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조금 일어섰으면 좋겠어. 마음 자체가, 본인 마음 자체가 네. 지금 병이 났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이 든다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여기저기에서 들어오는 그런, 응? 본인이 끼고 다니는 그 십자가 그거, 거기에서 말하면 사탄인겠지? 그지? 네. 본인 보자마자 이상하게, 본인이 오기 전에 1층에서 벨을 눌렀잖아. 네. 근데 내가 뭐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줬는지 아나? 어? 모르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러면서. 응? 그만큼 점집에서 그런 노래가 왜 나와? 그잖아. 네. 그만큼 본인한테는 종교 비하는 아니야. 네. 어떠한 종교를 가져도 그 속에서 배우는 것들이 많아. 네. 내가 깨우쳐야 되는 것들도 있고, 네. 누군가가 교회를 가자, 절을 가자 하면 거기에 가서 내가 또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 네. 무당집에 들었을 땐 무당의 말을 좀 들어. 네. 마음 자체를 조금 뒤집어서 바꿔 먹어야 돼. 조금 바꾸세요가 아니라 완전히 확 바꿔야 돼. 손바닥 뒤집듯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우울증도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조금 활기차게 하루를 눈을 떴을 때 네. 본인 핸드폰 있잖아. 네. 그럼 경쾌한 명상음악이라든지 응? 네. 경쾌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틀어놓고 스타트를 끊으면서 내가 어디에 꼭 가지 않더라 하더라도 거기에 그 속에서 조금 명상을 하고 차분하게 응? 네. 오늘도 뭔가 해보려고 애써야 되겠다. 지금 그 나이에 어디에 일자리 알아보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거든요. 네. 일할 곳은 천지백가래요. 네. 왜? 힘든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뿐이야. 어? 맞잖아. 네, 뭐 사무직을 전에 했었다 보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지. 힘든 일을 하다 보면 그 땀의 대가도 있는 것이거든. 네. 그러니까 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해봐. 어떠한 사람이 도와준다고 할머니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다시 이제 상반기는 거의 다 갔어. 마음이 네. 왔다 갔다 갈팡질팡 할 수도 있어. 마음 잘 잡으시고 네. 7월이면 내가 사람 들어온댔다. 네. 어떠한 사람을 만나려고도 해보고 가까이 네. 가보려고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동공 상태가 완전히 이러고 있는 거거든. 네. 응? 내가 머리를 딱 개운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네. 아시겠죠? 네. 중간중간에 마음이 잘 안 잡아지거나 그럴 때 한 번씩 연락을 하셔. 아시겠죠? 네. 응? 네. 아, 선생님, 나 요즘 또 미칠 것 같아. 막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벌어라는 것도 아니야. 조금 삶의 질을 조금 높였으면 좋겠어, 본인. 네. 알겠죠? 네. 화이팅 하세요. 알겠습니다.